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일곱 교회에 관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이 서두에서부터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버가모 교회인 것을 밝히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일곱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동일한 패턴으로 각 교회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교회 수신 교회 이름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각 교회에 맞게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각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에 대한 칭찬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칭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하지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고쳐야 할 것이다 라고 그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순종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상급, 멸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일곱 교회가 공이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분으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교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지켜 보호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분을 나타내십니다.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소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왜 가지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왜 필요합니까? 이 검은 싸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싸울 때 군인들이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에는 그 칼이 양쪽에 날이 세워진 좌우로 날이 세워진 그러한 굉장히 위력이 큰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그러한 검을 예수님이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들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싸우기 위해서 이 칼을 좌우에 날선 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상대방을 찌르고 적을 대적을 물리치고 하는데 필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주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초반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이중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름이죠. 두 번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결혼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랑 결혼한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신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또 이중 결혼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랑 또 결혼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결혼한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결혼하고 또 세상과도 결혼했다. 자,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순결한 결혼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고 이름에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그 위치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가 다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로 약간 위쪽으로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 위쪽으로 버가모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에서 또다시 내륙적으로 조금 내려오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밑에 사대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 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가 에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버가모는 로마의 에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최대의 그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종교적으로 많은 우상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였고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무려 20만 권의 서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20만 권이라면 엄청 많은 그런 서적의 숫자인데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로 쓰여진 그러한 책들이 20만 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의 그러한 그 학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상당히 발달해 있던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특징은 이 버가모 지역은 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뱀의 신 관련된 신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술이 대단히 발달해서 그런 의술이 뱀에 의한 그 신통한 그 능력으로 그 의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술의 신, 뱀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그런 의술의 신이 그 의술의 상징, 말하자면 의학기관들이 병원이나 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모든 의학기관들의 상징적인 마크,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고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바로 그러한 의술의 신, 뱀의 상징으로부터 현대의학의 상징적인 그러한 마크로 사용하게 될 정도로 이 버가모는 뱀신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버가모는 이 본문 내용에도 나오는 대로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라고 주님께서 지적할 정도로 사단의 권좌, 사단의 왕권, 즉 사단의 그 수도, 중심 통치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우상이 난무하고 우상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또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또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러한 많은 웅장한 신전들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바로 이러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러한 지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말씀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만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자를 수 있고 영혼도 그 목숨을 자를 수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검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지상 강림하실 때 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사탕 마귀들을 다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이 이 버가마오 지역이 얼마나 극악한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도 알았어요. 한 예로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주님을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인도자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인도하는 이 안디바가 당시에 그 버가마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 핍박을 그 심하게 했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형상 앞에서 동상 앞에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증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 일반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 목숨까지도 빼앗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끝까지 그는 그런 황제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함으로 그가 그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처형을 당했냐면 그들이 들어지는 그 황소 모양의 큰 가마 그 제단에서 쇠로 된 가마 솥 같은 제단에서 불에 달궈져서 그 가마솥 안에 물도 없는 그곳에 그냥 튀겨서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안디바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그러한 지역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왕권이 있는 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러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바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 버가모 지역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성도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부 성도들은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책망받을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그 무리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많은 재물로 큰 뇌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내가 엄청난 뇌물을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많은 권세도 줄 테니까 네가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라 라고 요청해서 발람이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했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했지만 나중에 결국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탐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타락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동기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도 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 겉으로 보기에는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면에는 그들이 탐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을 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또 순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다른 탐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 마귀의 계계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발람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동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개인의 자기 욕심을 쫓아가면 바로 이러한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로 디모데에게 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러한 그 물질의 탐욕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말세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발람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미인계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여인들과의 그 간음을 하게 하고 또 그 여인들에게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그 사악한 그러한 계략을 알려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행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이단들의 수법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역병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역병이 내리게 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이 발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발람의 교훈을 마지막 시대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에서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바로 발람이 그러한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나타나게 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아니고 이 세상 우상이 주는 양식을 먹게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듯이 그리고 또 그들은 여인들과 행음함으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세상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부상에서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또 결혼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친족 간에 어떤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계약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금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바로 그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했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행복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6장 17절에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람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또 뭡니까? 버가마 교회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러 가지 그들의 들어온 그 교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것이 행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반도덕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주의 타협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라. 그래서 사실은 서머나교회 같은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배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버가마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들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일부 타협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 이제 성직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점 처음에 의도된 그러한 그 성직자 제도가 순수한 의도를 벗어나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계급적인 차이를 두게 하고 성직자가 교권을 갖게 되고 성직자가 교회의 지배계층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계급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특별히 특권 계급을 가질 지체들이 있습니까? 뭐 손이 일을 많이 한다고 손이 가장 높은 지체입니까? 모든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지체일지라도 다 하나로 연합됐고 다 동일한 계급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자매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급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한 몸이고 다 같은 사랑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은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을 차이를 두게 되고 특정 계급과의 그러한 계급적인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낮은 자세에서 모두 다 한 몸이 된 지체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해서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랑 싸운다고요? 주님의 입에 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신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입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그 대적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 참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사탄의, 이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우리가 못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밀가루 타려고 우리를 총구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항상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곳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간구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각 안고 있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중반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막과 같은 간혹 오아시스 같은 그 종려나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길이 사막과 같은 불안포기였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그러한 메마른 땅입니다. 그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그 길을 가나안 땅까지 가기 40년간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면서 무려 200여만 명 되는 그 많은 무리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만나를 양식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만나를 한번 먹고 싶어요. 그 만나를 한번 먹고 싶어요.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먹고 광야에 딱 도달했을 때 도달해서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는 그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작을 해서 나오는 소출 수확량을 따자마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딱 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분명하게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다는. 근데 그 이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돌 항아리 안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 보관한 것이 계속해서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보관이 되는데 성전이 훼파되면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에 가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 아침에 내려서 그것을 따서 먹고 하루밖에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늘에 내릴 만나를 또 먹어야 되는데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담겨 도랑아리 안에 담겨진 이 만나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뒀는데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 만나가 바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나였습니다. 우리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생명, 만나, 영원한 양식인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살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내어주셨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의 원래 말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얘기했듯이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영접하고 나서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만나를
또 하늘나라에서도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 돌을 주신다 그래서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흰 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돌은 바로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흰 돌이라고 하신 흰 돌은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데 사용됐냐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다 무죄다라고 판결을 해서 이제 판결한 그 표시로 무죄일 경우는 흰 돌을 이렇게 딱 줍니다. 흰 돌. 하얀 돌은 넌 무죄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인 경우는 검은 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와 사망이 벗어서 해방된 자다 하는 표시로 흰 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확실한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흰 돌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있는데 그 그냥 흰 돌이 아니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인데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새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첫 번째는 그 이름은 아마 예수님의 새 이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받는 그 돌을 받는 그 사람 개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새 이름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고 또 만약에 이것이 받는 자의 새 이름이라면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그 새 이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이름이 될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았고 사례가 사라라고 새 이름을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또 시므온이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윤명수는 뭐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저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이 뭘까?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마 훨씬 더 아름다운 좋은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보가모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은 보가모교회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또 주님은 보가모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교리 즉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을 용납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순종해서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이제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면류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새 이름을 받는 흰 돌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